보행기 사용법입니다. 손잡이 위치를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의 팔꿈치를 약 15에서 20도 구부러지는 위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팔을 반듯하게 폈을 때 손잡이가 손목에 오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. 손잡이 위치를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의 팔꿈치를 약 15에서 20도 구부러지는 위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팔을 반듯하게 폈을 때 손잡이가 손목에 오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. 지팡이를 짚는 손은 불편한 다리의 반대쪽이어야 합니다. 표준형 지팡이의 사용법은 사점 지팡이와 동일합니다. 이 지팡이는 안전성이 가장 떨어지므로 낙상에 유의해야 합니다.